매 순간순간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사실 저희가 간간이 목소리로는, 저도 워낙 익사이드 팬이라 우리 솔지 씨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기로 1년 전에 풀문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솔지 보이스죠. 솔지 보이스 통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그 통해서 목소리를 이제 계속 듣긴 네. 했는데, 이제 무대를 이제 준비하고 무대를 함께 꾸미는 거잖아요. 다른 멤버들하고 준비하면서 좀 특별히 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솔지 씨? 네, 무대 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리고 앨범이 2년 만에 저희가 제가 합류해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요. 제 자리를 다시 찾은 느낌입니다. 네,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다. 알겠습니다. 그 그리움이 아마 활동으로 나타내서 많은 또 팬들과 또 제작분들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또 듭니다. 이게 신곡 제목이 I Love You. EXID 노래 중에는 정말 그 세 글자로 된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네, 뭐 이제 I Love You 이제 세 글자인데, 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I Love You 같으신데, 아까 메이크업이나 이거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청순 가련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I Love You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뜻 봐서는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I Love You. 네. 네, I Love You는 신사동 호랭이 오빠랑 저랑 함께 네, 작업한 곡이고요. 테크노 사운드 기반으로 된 저희 EXID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랑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는 되게 달달하지만 그거에 반전된 또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저희만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만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EXID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EXID 같은 모습. 아무래도 저희는 걸크러쉬라는 컨셉을 저희의 제일 EXID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사랑 노래지만 빼놓지 않고 담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빼놓지 않고 담아왔는데, 사실 의상 컨셉도 약간 좀 독특해요. 이게 네. 어떤 좀 컨셉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의상 컨셉. 보다시피 저희는 수트로 이번에 컨셉을 잡았고요. 강렬한 레드로 메인 컬러를 잡아봤고요. 저희가 좀 기럭지가 좀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되죠. 부분을 노출 없이 가장 잘 살리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수트가 안성맞춤이겠다라는 생각에 컨셉을 네. 잡아봤습니다.